저 제가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 자로 한번 써 드렸습니다. 어 하늘의 모습을 우리 동양에서는 이 상자가 참 중요한 글자 같아요. 어떤 형상? 하늘의 형상을 순서대로 분야별로 그린 그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자는 저땅 지자가 아닙니다. 갈 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지도에 대표적인 대동여지도는 다 알잖아요. 뭐, 온 국민이 김정호라는 분이 어떤 고생을 했고, 뭐, 그 중엔 일부 왜곡된 것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 하늘 지도의그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름 여덟 글자를 정확히 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 천상열차분야지도 8글자도 대동여지도처럼 정확히 좀 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언제 거냐? 고구려 겁니다. 원래 고구려 건데 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그 탁본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탁본이 남아 있는데,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성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명분입니다. 왜 고려를 멸하고 내가 조선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으려면 또 하늘에서 찾아야죠. 하늘의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개국공신 중에 한 사람이 이 탁본을 갖다 받친 겁니다. 받치면서 이거를 돌에 새기시죠. 왜? 탁본만 종이만 있으니까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뛸듯이 기뻐하면서 어, 권근한테 지시를 하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권근이 글을 쓰고 설경수가 글씨를 쓰고 그다음에 류방택이라는 사람이 그, 천문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권근 설경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천문학자니까, 천문 계산을 했다는 그 류방택이라는 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류방택 선생님은 서산유 씨입니다. 어, 서산류 씨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조상을 두신 겁니다. 옛날에 서산을 서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령류 씨도 조상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고려말 천문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성계의 그 신하들이 여러 가지 천문적인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나는 고려의 신하라 뭐, 당신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비협조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목숨까지 각오하고 했겠죠. 천문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고구려 때 거라 거의 뭐, 천 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요. 어, 천 년이면 별자리가 변합니다. 별자리가 꽤 움직여요. 근데 그걸 보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24절기나 이런 게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소문해 보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류방택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선의 공신들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싶으냐 즉, 뭐온 집안을 다 사용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방택이 거기서 협박에 시달리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전부 다 조선의 관료로 만들어다오 나는 고려의 신하니까 나는 도와주고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택이 이제 그, 그 성자도에서 중심 부분만 일단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어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원본은 저 경복궁에 있어요. 경복궁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국 천문연구원 현관에 세워 놓은 모조품입니다. 실물 크기 모조품입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어,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이거는 매우 오래된 우리 천문도다. 사실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입니다. 예, 우리가 뭐그뭐 그뭐 이집트의 뭐, 뭐 로제타 스톤이니 뭐 이런 거는 그냥 까빡 죽으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성자도 그러면 별로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천손이라는 아주 물증입니다. 광개토 태왕비가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준 그 비석이라면은 이거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여준 아주 귀한 비석입니다. 근데 경복궁에 있는 것은 태조본이란 말이죠.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고구려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태조본의 이 오른쪽 아래를 보면요. 원래 평양성에 있었는데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양성에 있었는데 강에 빠졌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 그럼 북한의 평양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동강이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양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평양이라는 말이 원래 넓, 넓은 땅뭐 이런, 이런 보통 명사였답니다. 아, 그래서 저 정말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보니 어느 강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해군 제독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음향탐지기술을 사용하면 저 정도 크기의 돌판이 만일 대동강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어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이 우리 조상의 훌륭한 유물을 찾는 일이니까 어 서로 협조해서 능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 대동강 전체를 뒤질 필요는 없죠. 뭐을밀때 밑에 어디겠죠. 왜냐면 하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임금님 주위에 있었지 어디 들판에 있었을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만에 하나 대동강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진짜 평양으로 추정, 추정되는 저쪽 중국의 다른 땅에서 만 나오게 되면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보니 햇빛을 볼수 있기를 정말, 어, 기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천상열차 분야들을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별자리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천오백 개가 넘는 별들이 밝은 것은 크게, 어두운 것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여기 가운데 동심원이 하늘의 적도고, 약간, 이, 한쪽을 나가 있는 요 원이 황도가 되겠습니다. 옛날 천문도에서는 적도는 붉은색으로, 황도는 노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원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에서 가장 밝게 그려져 있는 별은 노인성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큰 별이 있고 옆에 노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 별은 우리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에서 이 산이 있고 그래서 보일까 말까 합니다. 보일까 말까한데 어 제주도에 가면은 뭐 확실하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남극 노인성이라는 밝은 별인데 어 용골이라는 별자리 알파 별입니다.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카노퍼스란 별인데요. 어 별자리 라틴 이름은 카리나입니다. 카리나. 칼이나 용골자리에 가장 밝은 별을 우리가 남극 노인성이라고 부르는데 저 별을 보면 오래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그냥 저 맛있는 음식만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꼭 남극 노인성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극 노인성을 보시려면 봄철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봄은 안 되고요. 늦은 겨울, 이른 봄에 가시면 어, 보기가 좋습니다.